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제가 중랑구 망우동에 왔어요. 네. 네, 그렇죠. 일단, 반갑습니다. 네, 평창에서 평창 올림픽 굿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잠깐 뵙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네. 일단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소개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횟수로 22년 됐습니다. 22년이면 거의 노만신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네네. 신을 받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일단 소개부터 선생님 소개. 예. 저는 중랑구 망우동에서 사는 예. 천인 신당을 모시고 있는 예. 홍씨 제자라고 합니다. 네, 저를 보셔도 되고요. 예, 카메라 가운데 보시면 예, 홍씨 제자라고 합니다. 예, 처음 찍으신 게 긴장되시죠? 이걸 다 이렇게 삭제되죠. 일단 그거에다가 이제 예, 천인신당을 예. 모시고 사는 예. 홍씨 제자라 합니다. 예. 제가 신을 받은 이유는 예. 저는 8살 때서부터 사실은 신이 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8살 때 신이 왔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신을 받게끔 해주시는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산절로 수절로 몸도 많이 아팠고 세상 살아오는 길이 많이 힘들었겠죠. 산전 수전 다 겪고 뭐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지금 이 길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신의 길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동법이에요. 네. 제가 이제 8살 때 그 동법을 만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대한통운에 근무하시면서 목수일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사셨는데 그 집이 옛날에는 구옥집이었잖아요. 한옥집. 네. 근데 이제 대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대문인데 그 대문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낡아서 네. 새로 이제 당신이 목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대패를 깎아갖고 이제 문을 새로 내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동법이 들어서 제가 밤에 이렇게 그 장애를 입었어요.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제주를 세 번 딱 넘으면서 제가 육신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돌아가서 강원도 그 치악산 그 삼봉산에 가면은 옛날에는 삼막사라는 삼봉사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저를 고쳐주신 거죠. 말하자면은 만신들을 모셔다가 구슬하신 거죠. 아, 그때 당시에요? 네. 선생님 8살 때? 그렇죠. 구슬하셔가지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열흘 간격으로 아마 그때 가세를 다 팔아서 제 굿비를 다 쓰셨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구슬 세 번 함으로 인해서 제가 정상적인 몸이 된 거고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부모님한테 그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만신이 돼서 내가 겪고 보니 아 그것이 동법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신의 세계에서도 저는 동법을 가장 무서워하고 또 삼재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 삼재를요? 네. 동법하고 삼재를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은 나무든 산 나무든 인간의 마음에서 저 꽃이 이쁘다고 함부로 꺾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꽃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네. 아리따운 처자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아기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몽오리가 되고 그 꽃이 피우는 이렇게 또 인간의 꽃도 있다시피 또 산과 들에도 또 모든 또 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마음에서 저 꽃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고 해서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개 중에도 죽은 나무든 산나무든 숨은 다 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신의 길에 들어서서 무서워하는 거는 동법이고 삼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갑진생 용띠고 55세고요. 아 그럼 서른 몇 살 때 받으신 거예요? 33세 받았습니다. 33세? 네. 결혼하고 받았죠? 예, 결혼하고 8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아, 8개월 만에? 네네.
이게 가시면서 뭐 후회 같은 거 후회는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길 온 걸 굉장히 대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남들은 무당 만신 그러면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데 제가 이 만신의 길 들어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 그 어렵고 힘든 고객들을 하나하나 내가 기도를 해가면서 내가 산을 백일 기도를 타고 108번 절을 하고 그 집에 촛불을 밝히면서 내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또 모든 만물을 감동시키면서 내가 그 집에 하나하나 성불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고 만신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내가 이승의 인간으로 환생이 다시 된다 하면 전 다시 만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된 거를. 알겠습니다. 일단 끝. 네.